is necessary for us to exercise pressur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lieves the time has co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se both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We have to have the discipline now to not continue this cycle of toggling from war to diplomacy, but to sustain a deterrent strategy that constrains their program, but interdicting outside of North Korea against North Koreans proliferating, but also those who are cooperating. I think we need to be much more aggressive. It needs to be resourced with intelligence of all means.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prevent that from ever happening. Secretary Mattis was doing a great job. Thank you.자, 이번 주제부터는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북한 김정은은 직접 봤을까요? 아무튼 전에 들었을 겁니다. 직접 봤던 아니면 전에 들었건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김정은이 이 연설을 듣고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차장, 밤잠을 못 잘 정도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사실 물론 그건 아니겠죠. 안 되지만 네. 뭐 그랬을 게 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대북 침략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악한 정권이고 잔인한 정권이고 이 정권을 정권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해야 된다. 이런 네. 이제 강한 메시지를 줬고, 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성호 씨들 이렇게 탈북자들 직접 소개를 하고, 네. 악수를 받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연두교서가 꼭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제 현안도 얘기하지만 국제적인 외교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죠. 네. 북한 정권의 그 탄압으로부터 하여튼 그 북한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우린 무엇 다 하겠다. 자유를 위해서 하여튼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네. 던졌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고 많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 대표님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더 남다른 또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김정은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 같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5년도에 네. 그 백악관 초빙을 받고 네. 이제 부시 대통령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커싱을 해서 네. 김정일 정권을 이제 악의 축으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군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김정일이 굉장히 이제 그 좀 화가 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북한 정권을 공격을 할 때 군사적인 측면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 두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만약 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제 인권 문제를 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무섭고 북한 정권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 당시에 부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셨던 그 맞습니다. 모습이군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데 저는 이제 북한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제 특정된 지역의 인권 문제를 다뤘다면 네. 지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 북한 주민 그러네요. 일반 북한 주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네. 상징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의 그 목표는 뭐냐면 바로 네.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을 목표로 하겠다. 네. 그래서 김정은 정권과 그 주민들을 분리시켜서 붕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이런 그 공격보다는 더 무서운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과 달랐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걸 더 넘어서서 명연설이었다.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다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도대체 누가 쓴 겁니까? 이 연설문을 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스티븐 밀러라는 그, 네. 그 라이터가 쓴 건데요. 네. 이 특징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구호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쓰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그 잡담이라든지 농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받아 적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제된, 그나마 좀 정제된 그런 언어로서 예, 연설문에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연두교회에서는 그런 그 잡담이라든지 좀 구어체적인 얘기는 오히려 또 배제시키고 네.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또 우리가 강조, 우리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그 세계대전, 그 선전, 미국, 일본에서 선전포고를 할 때 네. 이런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사악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라크 전쟁할 때도 이제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썼고 그렇죠. 이번에 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사악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이제 진짜 정쟁을 하겠다 이라는 결심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 미국은 항상 이 도덕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허만석 차장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입니다. But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prevent that from ever happening. Past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complacency and concessions only invite aggression and provocation.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past administrations that got us into this very dangerous position. 자, 일단 아까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당시와 지금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와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에도 인권 문제를 들고 왔다는 점, 그리고 악의 축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그걸 보면 이번에 미국이 또 향후에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의 2기 그 정부 때 네.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뱅크 운행을 풀어주면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북한의 명주를 이제 놓아준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북한의 모든 전략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이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네. 이제 붕괴시키는 전략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문을 안 봤다 하더라도 네. 아마도 이 북한과 그 관련된 언급 내용은 분명히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명연설을 했고 표현이 부드러워졌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더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지구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그 내포했기 때문에 네, 네. 저것 자체가 결국은 아까 우리가 블라디노우 작전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저게 북한 체제를 완전 리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더 무섭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덜 무서운데 네. 표현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네. 정말로 전쟁이 임박한 거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2002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2002년에 이제 부시 W 대통령,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등 그다음 북한까지 악의 축을 규정하면서 이라크 후세인 정부의 굉장한 인권 만행들을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듬해 2003년도에 이라크를 실제 군수죠. 네.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죠. 이번에는 연두교서는 약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에 상당한 긴 시간을 북한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직접 초대해서 지성호 씨가 북발을 들어올리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권 침해 정권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북발 들어오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대북 성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다음 수순은 2002년도를 고려했을 때 굉장한 위험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은유법을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각적인 은유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각적 음료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시각적 음료를 쓰는 대신에 네. 기성우의 목발이라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그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현물 그 물체를 들고 그 이것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 압박이 상당히 네.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거둔다면 이것으로 해서 북핵을 제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북 무력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 유보적인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이 연두 교수 말고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을 때마다 북한 김정은은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었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했던 북측 인사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 신년 연설을 듣고 뭘 하고 있을까요? 알아봤더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마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시찰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찰이었나요? 예, 그 평양 무궤도 전차 트롤리버스라고요. 네. 이 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중교통수단인데요.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이제 그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서는 국가과학원, 평양교원대학, 평양제약공장 이렇게 시찰을 했고 이번에 네 번째 이제 시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요. 지금 러시아 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요. 북한 석유 공급을 중단 그리고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거다. 그러니까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 자체를 아예 전쟁 선포로 북한은 인식을 한다. 예. 지금 그 상태인 걸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과거에는 네. 상류계층은 휘발유 뭐 디젤 쓰고 네. 이제 하류계층은 주문 그 목탄차를 썼는데 네.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북한이 시장 경제가 빠르게 되면서 네. 이제는 대부분 다 휘발유 디젤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네. 북한의 모든 산업이 중단되고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제 키우고 있는 북한의 군사 산업 이게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전쟁 성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석유 공급 중단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황에서 일단은 뭐 경제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맞는데요. 네. 그건 이제 누가 그러면 석유 공급을 중단하느냐 문제인데 네. 중단하는 주체가 중국하고 러시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어디다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중국을 한답니까? 러시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이게 좀 러시아 대사가 한 표현이지만 네. 이게 애매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저거는 뭐 자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요. 주한 미국 대사의 이 내정된 빅터 차 이야기는 다음번에 저희가 준비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빅터 차. 한국계 미국인이죠. 빅터 차 교수의 낙마 소식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얘기가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소통은 이미 1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말, 1월 초쯤에 이미 빅터 차 교수가 석자가 대사 후보에 탈락했다고 스스로 털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에서는 지난해 12월 말에 이미 빅터 차 지명 철회를 결정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한국 정부에 전할지, 어떻게 대외적 공개할지 이런 걸 논의한 게 아닌가. 따라서 한 달가량 계속 시간을 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철회됐던 게 사실로 확인은 공식적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이게 공개된 것도 처음에 미국 정부에서 밝혀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빅터 차 석자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정자 신분이었다라고 과거형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포스트에서 오히려 취재가 들어갑니다. 비터 차 고수가 이미 내정이 철회된 거냐. 사실 그런 의혹이 많았던 게 굉장히 오래전에 내정을 해놨고 이미 아그레망에 나왔는데도 임명을 안 하니까 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비터 차 교수가 스스로 내가 내정자 신분이었다고 밝히니까 네. 그것을 이제 워싱턴포스트의 백악관 취재기자가 출입기자가 취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네. 오히려 그 백악관에서 확인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네, 이 사실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 즉 청와대 측에서도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과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냐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껄끄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빅터 차 교수가 만약에 주한 그 미국 대사에 임명이 됐다면 우리한테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빅터 차는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대북 선제 공격 부분을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역할은 한미 FTA의 그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 빅터 차는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좀 그런 이번 임명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빅터 차 교수의 낙마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은 우리 뭐 청와대 관계자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도 이 내용을 늦게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전 세계 대사를 총괄 지휘하는 데가 국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틸러슨이 몰랐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이건 뭐 대사 임명 자체는 어떻게 국무부 장관의 그 바로 자기 바로 임무고. 그렇죠. 자기 관할 일인데 어떻게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를 버릴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도 결국은 백악관에서 이렇게 네.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저 대사 임명을 철회할 때는 네. 분명히 백악관에서 국무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네.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했다는 건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왜 그러면 빅터 차 교수를 지명을 처리했나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빅터 차는 한국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게 되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약간의 그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철회를 한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한에 대해서 아까 블라디노즈 작전 같은 네. 그런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때, 바로 그거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사람이 바로 주한미 대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빅터 차를 그 임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빅터 차가 그 선제 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물러났다라는 것이 그 외교가에서 확 퍼져 있고요. 뭐 그렇다면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만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빅터 차 교수도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그 강경파의 입장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입장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5년도 백악관에 갈 때, 네. 바로 이제 빅터 차 교수가 저를 소개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네. 북한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고, 네. 이제 군사 공격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설프게 했다가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려면 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건대로는요, 뭐 무슨 군사 공격 반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네. 아마 백악관 내부에서 뭔가 자리 다툼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만한 분 사실 없습니다, 미국. 네. 그런데 저기 갑자기 물러난 거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좀 소견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미국 내에서도요, 대북 강경파의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야 그렇다 치고 주한미 대사가 지금 빨리 오는 게 우리도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될 것 같거든요. 차기 지금 대사로 거론되고 있는 명망,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존 볼턴, 네.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현재 지금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맡고 있는 마크 래퍼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빅터 차 교수도 사실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타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대북 선제 공격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네.
어떻게 보면 더 강경한 인사가 주한 대사로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될 수가 있고 또 하나를 볼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임명 트럼프 들어서고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한 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남북 남한과 북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삐걱대는 것도 있지만 결국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빅터 차 교수를 내정자에서 해임하면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준 거죠. 네. 언제든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인사를 이제 선정하느냐 굉장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국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최상의 상태가 과거 역대 어느 그 정권보다도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합니다. 네. 그런 말을 계속 강제할 때가 바로